되게 활발한 팀이거든요. 네. 방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직선적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한 직선적인 공격을 당진 시민 입장에선 잘 막아야겠고요. 롱스로인 올라왔습니다. 헤더.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있는데요. 돌파. 이외 크로스. 오, 헤더! 들어가면! 홈팀 시흥 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1분도 되기 전에 넣었습니다. 역시 이창훈 선수였고요. 확실한 골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 오늘도 준비한 세레모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전반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선제골이 벌써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진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볼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었고요. 네. 볼을 만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흥시민축구단의 화끈한 공격이 바로 결실을 이뤘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에서의 다시 한번 정상규 선수였습니다.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헤더까지 정상규 선수의 돌파가 그 전에 또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규 선수가 또 도움 이제 그 부분이 정말 훌륭한 선수거든요. 네. 또 정상규 선수와 이창훈 선수의 두 선수의 조합이 또 화끈하기 때문에 그걸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왼발잡이에게 조금 유리한 각도인데요. 또 허를 찌를 수도 있는데요. 네. 문기환이죠. 막았는데요. 들어. 자, 어떤 상황일까요? 아, 결국은 득점이. 네, 득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렵게 당진 시민 계속해서 골이 없었는데 20번 신민영 선수의 득점인 것 같고요. 네. 방금 최선일 선수가 모두가 찰 것을 예상을 했으나 문기환 선수가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의 오른발 대단했고 골키퍼 어렵게 펀칭을 해냈는데요. 정말 잘 막았군요. 네. 아, 예, 이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이제 김덕 선수의 발로 막는 세이빙이 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제 부심의 판단인 것 같고요. 아하. 시흥 시민의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골로 인정되면서 1대1. 이제 경기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후반전에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그 교체 카드부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당진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득점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센터백이었던 신민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네. 경기의 방향을 가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어렵게 막아냈고 이 상황에서 네, 발로 막았는데 이미 라인을 넘었다는 판정이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수비 보여주고 있는 시흥시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더 기회가 올까요? 빠졌고요. 네, 빠졌습니다. 이동이죠. 빠졌습니다. 이동이 내줬고 결승! 골! 들어갔습니다. 이창훈! 믿기십니까? 이게 축구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이 한 번의 찬스 결국 마무리는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동희와 이창훈의 합작품이 있었습니다. 와, 정상규 선수의 공간의 패스였고요. 네,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동희가 끝까지 가다가 내주는 선택. 높은 라인을 한 번에 허무는 정상규의 좋은 패스. 그의 마지막 떠먹여주는 이동희의 완벽한 패스. 네. 정말 완벽한 마무리까지 버저비터 골이 이렇게 터집니다. 하지만 공격 쪽의 힘을 아직 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승리 본인들이 아직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측면이에요. 왼쪽 측면 잡아놨습니다. 안상민! 들어갑니다! 불리한 수적 열쇠 안상민이 해결해줍니다. 지금 선수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정말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던 안상민 선수가 오른발로 지금 골문 구석을 노리면서 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지 않고 볼을 오른발로 그대로 구석으로 깔아차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상민 선수가 전반전에 왕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윤용호. 천안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터치. 아, 패스 좋았어요. 신동희.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집었어! 골! 윤용호의 동점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야, 지금 예술적인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티키타카 축구가 나왔고요. 크로스가 그동안 제가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낮은 위치에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이거를 최근 폼이 굉장히 좋았던 윤용호 선수가 끊어먹는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윤용호 선수가 시즌 3호 득점을 기록합니다. 다시 보시죠. 크로스가 굉장히 낮게 왔고요. 네. 이거를 들어가던 윤용호 선수가 거의 미끄러지듯이 보시죠. 발만 밀어넣으면서 사각지대로 지금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이 원터치 이후에 윤용호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크로스 전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김선우. 낮게 갑니다. 흘러갔어요. 뒤쪽에서 자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아 지금은 슈팅 타이밍이었는데요. 천지현 슛! 들어갔어요! 원더골 천지현입니다. 스코어 1위. 야 오늘 대전이 때리면 득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현 선수의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아 지금은 뒤쪽으로 흐르면서 슈팅 타이밍이 약간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원더골이 됐어요. 안상민 선수도 오늘 리그 첫 번째 득점. 천지현 선수도 오늘 경기 리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도 오른발로 와 한번 보시죠. 자 정말 엄청 넣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이에요. 지금 이 상황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세컨볼스 파주시민 축구단 히어로 광래승입니다. 자 지금 이 코너킥을 헤딩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막아냈던 경주인데 이 세컨볼에 대한 대처 굉장히 아쉬웠고 또 광래승 선수는 그것을 잘 살려냈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앞선 장면들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깔끔한 마무리 광래승이 해내줬습니다. 자 광래승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많은 득점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지지난 시즌 K4리그에서는 득점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선수였는데 이 올 시즌 센터백으로 나서면서 득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한 번에 있었던 기회 굉장히 잘 살려냈습니다. 골문 앞에서 공이 여러 차례 굴절되고 바운드되면서 굉장히 애매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래승이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오른발 깔끔한 레이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실 슈팅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상황인데 끝까지 이 하프발리 임팩트를 잘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팀의 캡틴 광래승이 결국에는 승부의 균형을 깨면서 스코어 1대 0 파주시민축구단 자신들의 온 파주스타디움에서 드디어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자 경기 입장에서 물론 짧게 송경원에게 내줬고요. 박스 안쪽 흘렀는데요. 찍었어요. 경주한 수원축구단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네, 김재현 선수가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공이 약간 루즈볼처럼 떴는데 그 과정에서 컨택이 일어나면서 또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뒤로 오른 공 김재현이 잡았는데 최우재 선수가 네. 발을 조금 높게 들었다라는 판정입니다. 본인이 클리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뒷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서동현. 서동현이에요! 경주한 수원축구단 결국 동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자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 베테랑답게 노련하게 바깥쪽을 밀어차면서 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정교한 페널티킥 처리 박민선 골키퍼를 제대로 속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물론 지금 경주한 수원이 한 명의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앞으로 알 수 없는 지금 경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즌 5 파주의 공격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올려줬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머리 났어요. 이거! 이곳은 파주 극장입니다. 자 확실히 뛰어졌던 공 그리고 세컨볼의 활용 그리고 브루노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냅니다. 브루노 K3리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파주 시민축구단 파주 스타디움에서 입국 신고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이상엽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이 떨궈지는 과정에서 최우재 선수의 네 자 이곳에서 실수가 일어났고 브루노 선수의 마무리 약간은 여러 명의 선수가 엉키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었던 경주의 수비 브루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네. 네, 여기서 이준현 선수가 세도를 하면서 김태웅 골키퍼가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났고 또 침착하게 마무리 했었는데 지금 그 김태웅 선수가 캐칭하는 장면에 있어서 파울이 아니냐라면서 지금 경주한 선수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K3에서 자신의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 모처럼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포천인데요. 앞쪽으로 패스. 아크 정면에서 가져왔습니다. 포천 안쪽까지 아크 정면 왼발 들어갔습니다. 포천 시민 축구단의 선제골. 자 스코 1대0. 자 포천이 앞서갑니다. 장민호의 벼락 같은 왼발 슈팅. 자 아크 정면에서 빠져나왔고 반박자 빠른 슈팅. 자 골문을 뚫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끝까지 압박해갔던 선수들 다리 사이 빠져나왔고 여기서의 왼발 그대로 골문을 출렁였습니다. 약간의 혼전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왼발 강력한 이펙트. 네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습니다. 네 유유하게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장민호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김소웅 한번 쳐내고 안쪽으로 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오른발 골! 황건혁의 동점골! 스코어 1등! 부산교통공사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황건혁의 그림 같은 가마차기. 아 결국에는 균형을 맞춘 부산교통공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부산 결국에는 보답을 받습니다. 김수홍의 드리블 이후에 안쪽으로의 패스 그리고 황건혁의 그림같은 마무리. 자 여기에서 이 공간 하나를 봤습니다. 포유하고 있는 황건혁. 네 정말 좋아. 오른쪽에서 패스 내줬습니다만 걸립니다. 아 지금은 오히려 양주에게 연결됐고 기회 있습니다. 임창석 내줬습니다. 민지옥의 슛 들어갑니다. 교체 투입된 민지옥이 여기 균형을 깹니다. 홈에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대단합니다. 민지옥 가마차기 슈팅이 그대로 오른쪽 골망을 갈랐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주도했던 쪽은 김해시청이었지만 이 역습 한방 그리고 예술적인 폼을 선을 그렸던 중거리 슛. 교체 투입된 민지웅이 한 건을 해주면서 박성배 감독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해시청이 응원하는 또 팬분이 또 댓글을 통해서 총주를 응원하는 그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염원이 약간 네. 담겨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실책이에요. 자 기회인데요. 자 올려줬고 조동건 빗 맞았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앞서 나가는 화성FC 정지용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이번에도 청주가 패스 미스 때문에 지금 완벽한 기회를 내줬거든요. 네 사실. 실책이었어요. 네 이건 실책이었고 다시 보시죠. 자, 신민 선수가 빼준 공이 아 이게 상대에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헤더 찬스 정지용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네, 네 오늘 화성 크로스 공격 계속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정확한 크로스가 이 조동건 선수한테 전달이 됐고 그거를 머리로 뒤로 다시 빼준 공을 지금 정지용 선수가 또 헤딩으로 재차 밀어 넣었습니다. 아 네. 무게 중심 버텨냈습니다. 자 반대쪽 잘 바라봤고요. 김승호 자 안쪽 접어놨습니다. 아 잘 빼줬고요. 자, 잘 네. 빼줬습니다. 지금은 내려줘. 하하. 아, 너무 침착했을까요? 네, 아직 있고. 하하.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대요. 야, 교체대로 이인규 선수가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아, 화성. 아, 교체 전술 완벽하게 통했고요. 네. 지금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뛰어준 노장 두 선수가 나가고 새로 들어온 지금 공격수 둘이 해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금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일단 사실 이 과정에서는 김민식이 마무리를 짓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흘러나온 공을 아, 이인규가
킬러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인규 선수가 지금 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조금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이게 골키퍼 또 나온 거 확인하더니 지금도 또... 실책. 네. 야, 화성의 기회가 옵니다. 야, 돌파하고 슈팅! 아하!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3대 0. 이번에도 청주용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 최근 지금 세레머니 굉장히 뭐 너털너털거리는 네. 세레머니를 펼쳤는데 요번 지금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 선수. 자, 세 경기 연속 득점에서 모자르고 야, 한 골 더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책이었어요. 네, 이민영 선수 좀 수비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이민영 선수의 실수였고요. 아, 제 아무리 신민이라도 이걸 막아내기엔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용 선수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지 하면 눈을 돌려보다가 후방을 바라봤습니다. 오윤석이 오른발로 띄워준 공 라인 따라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시도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고요. 전반전 종료 5분 직전에 주장 태현찬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 0. 약간은 행운이 섞였던 득점. 태현찬이 파이팅 넘치게 자신의 득점을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박산 쪽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태현찬이 결국에는 팀에게 첫 번째 선제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차승현 선수의 볼 처리가 약간 애매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강욱이 투짓게 크로스 연결해 준 공, 이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뒤쪽에서 침투하고 있었던 태현찬 발에 그대로 얹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현찬은 이번 시즌 자신의 힘이 많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창원시청 압박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은 황한준의 실수, 루안의 득점입니다. 스코어 2대 0. 네, 지금 이강욱, 태현찬, 루안을 축하해주고 있고요. 또다시 약간은 행운이 따른 득점. 루안이 자신의 시즌 6호 골을 신고합니다. 네, 그리고 김주원과 준비한 듯한 댄스 세레머니까지. 방금 득점 장면 다시 보시죠. 양기훈이 황한준 쪽으로 백패스. 근데 이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루안 선수 발에 얹혔습니다. 차분하게 루안의 마무리.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문 쪽으로 볼이 향했습니다. 너무나 이 마치 패스하듯이 루안 선수 발밑에 바로 떨어졌거든요. 루안 선수 약간의 행운이 섞인 득점. 이번 시즌 여섯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이승규, 양기훈. 1대1. 양기훈이에요! 이 페널티킥 막아냈습니다. 이승규. 창원의 수호신. 마지막까지 실점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막아냈어요. 빠르게 코너킥 이어나가는 강릉. 뒤로 가는데요. 머리 얹었고요. 결국에는 득점 만들어냅니다. 추격골 강릉시민. 스코어 1대2. 양기훈 앞서 페널티킥 실축했지만 두 번째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장의 품격 양팀 모두 보여주면서 스코어 1대2. 한 점 차로 점수차는 좁혀집니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빠르게 해줬던 이 코너킥 차승현이 밀어줬고요. 세컨볼 양기훈이 집중력 살리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툭툭 머리 두 번으로 만들어냈었던 득점. 양기훈 페널티킥 실축 이후에도 집중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이제 1대2.